서울에서 에어비앤비 빌려서 파티는 불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에어비앤비는 공유 경제를 대표하는 사업이에요. 여행객들에게 내 집의 빈 방을 잠깐 빌려주는 거죠. 내가 가진 공간을 빌려주면서 돈도 벌 수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아주 인기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도 익숙한 에어비앤비가 서울에서 불법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 지역에서 내국인이 에어비앤비를 사용할 수 없어요. 단, 도시 안에 있는 한옥이나 농촌 체험을 위한 숙박 시설은 예외고요. 고심 끝에 정부는 17일 공유 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도시 지역에선 외국인만 공유 숙박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내년엔 연 180일 이내에서 내국인도 공유 숙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이 대부분 법안에 적용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법이나 규제를 만들 때 가능한 것을 지정해줍니다. 가능한 몇 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안 되니까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것들은 대부분 다 안 된다는 거죠.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조금 다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네거티브 규제라고 해서 해서는 안 되는 몇 개를 지정해줍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몇 가지만 피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숙박산업도 지금까지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지켜야 했죠. 그래서 공유 숙박 같은 새로운 사업이 시장에 정착하기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공유 경제 활성화 정책이 추진된 건 처음이 아니에요. 지난해 12월에도 정부는 공유 민박 영업을 본격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숙박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자 물러섰죠. 공유 숙박업이 활성화되면 숙박업자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먹고 살기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정부가 다시 한번 핵심 과제로 공유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거죠. 이번 결정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지켜봐야겠네요.